여기 계신 세 분은 거의 다, 두 분은 이제 첫 해부터 함께 하셨고, 예. 거의 5년 함께 하셨잖아요. 4년 넘었습니다. 예. 묘한 그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세 분의 얼굴 변천사를 준비했습니다. 2018. 묘하게 젊으시네요.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오. 아이고. 예. 어. 근데 머리 스타일은 안 바뀌셨어요. 예. 의도적으로 안 바꾸고 있습니다. 아~ 자, 이번에는 강다솜 아나운서입니다. 야, 다르다. 이거 확실히 달라요. 2018년에 반질반질했네요. 아니, 머리가 이렇게 길었었다고요? 오, 진짜. 오, 달라. 아니, 근데 뭐 더 어려지는 것 그러니까, 같기도 하고요. 예. 2018년도 가장 늘었어요. 아, 2018년도에 얼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네. 왜 이렇게 광이 나요? 자, 박진 변호사도. 아, 저 있습니까? 아, 이번에 박진 변호사입니다. 아니, 약간 좀 슬림하신데요, 저 때는? 2019년엔? 2019년엔 조금. 야, 진짜. 어떻게. 얼굴은 똑같고, 옷만 달라진 거야, 옷만. 그렇네요. 머리 스타일도 정말 똑같아요. 옷만 조금 더 비싼 브랜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?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중3 때 얼굴을 유지하고 있다.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.